우리 주변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조명하는 시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며 강한 자부심으로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 전우회인데요. 그들의 활동상을 윤병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힘찬 엔진 소리를 내며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보트가 시민들이 야영지로 많이 찾는 유등천 상부안 일대를 순찰합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구하기도 어려운 무거운 잠수 장비를 걸친 건강한 사람들이 거침없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한참을 잠수하며 물속을 헤친 끝에 끌어올린 뭉치들. 수상 안전을 위협하는 수중 쓰레기들입니다. 녹슨 철사와 낚싯줄, 유리병 등 물속을 떠도는 쓰레기들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물놀이 안전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1승! 병 932기 서동인입니다. 수중에 쓰레기들이나 이물질, 철사, 낚시를 하다가 낚싯줄, 타이어 이런 거로 인해서 혹시나 수영을 하다가 다칠 수 있거나 익사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철이 되면 미리 나와서 사전에 수중 활동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병 599기 한우성입니다. 저는 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 아까 우리 해병이 말했듯이 쓰레기가 한 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깨끗한 환경, 좀 더 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해병대 전우회가 각 개인의 본 업무는 있지만은 생업도 있지만은 우리 주민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해병 전우들이 물속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들은 트럭에 가득 실릴 분량으로 물속뿐 아니라 인근 야영지도 돌며 오염물을 걷어왔습니다. 이런 수중 정화 활동들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워 특수한 임무를 익히고 장비를 갖춘 해병 전우회가 봉사를 맡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중 쓰레기로 인해서 물놀이하는 분들이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를 해병 전우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느니 참 많은 도움도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감이 되는 현장 활동입니다. 전우회의 봉사는 수중 정화 활동뿐만이 아닙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들과 여성들을 불량배로부터 지키는 야간 순찰과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 마련, 그리고 각종 크고 작은 행사 시에 교통안전 정리 등도 해병 전우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봉사들입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해병대 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수 임무로 다져진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사회에서도 영원히 이어가자는 전우회의 의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기에 해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봉사도 저희가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배님들의 그 지금까지 이어온 어떤 그 뜻을 제가 서구 지회장을 맡으면서 충실히 따라갈 뿐이고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생활에 어떤 유익한 그런 부분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대전 지역 해병 전우들은 오늘도 지역의 안녕을 위해 생업을 쪼개며 지역의 영원한 봉사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 나가자. 이렇게 대가 없이 지역을 위해 나누는 사람들 덕분에 사회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들, CNB 뉴스 윤정철입니다.